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진 상태만 보더라도 이거는 수명을 이미 넘긴 것이 확실합니다. 지금 이 현미경 그 사진을 보면은요. 네. 저 검은 부분, 이게 그 코팅이 벗겨져서 내부 물질이 유출되어 있는. 아. 네. 아, 그런 지금 검게 좌측 하단에 보이는 부분이요? 네. 예. 네. 그런 상태고요. 저 노란빛을 띄고 있는 것은 기름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코팅 물질 자체가 유해하기도 하고요. 저렇게 기름때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. 산화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 프라이팬하고는 좀 이별을 고하시는 게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래요. 예. 네. 오래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워낙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좀 이제 바꾸시는 네. 게 좋겠다는 그 새로운 요리를 할 때 가열을 하면 그 기름때가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김정미 주부의 플라스틱 용기를 한번 해볼까요?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이것도 오래 좀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그 미생물 검사를 한번 이 자리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플라스틱,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그, 많이 좀 음식이 그 냄새와 함께 좀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 네, 드는데. 일단 저런 플라스틱 용기에 네. 김치를 딱 이틀만 보관해두면 색깔이 확 변하잖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. 예, 저희가 지금 미생물 그 개체수를 검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, 물론 이게 뭐 세균의 수는 아닙니다만은 미생물 숫자가 그만큼 많다고 한다는 거는 몸에 안 좋은 또 유해한 세균들이 그만큼 잘 번식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봐도록 할게요. 우리 김정민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데. 정상시에는 아주 깔끔하게 설거지도 잘 하시고 아마 미생 상태를 잘 정리를 하셨는데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엇보다도 반찬을 담아두는 용기니까 실제 우리가 먹는 쓰이죠. 음식에 담겨있는 거잖아요. 가족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. 자, 이게 한 10초 동안 좀 흔들어줘야 되죠. 네. 자, 그 다음에 넣어서 네, 실제 이렇게 검사 때 나온 미생물들이 모두 다 몸에 유해한 건 아니겠지요, 교수님? 네, 미생물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모두가 다 유해한 미생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치가 높으면 또 유해한 미생물의 수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오염도 미생물 수치를 가지고 그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것의 오염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. 네, 네.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동안 측정값이 나왔는데요. 미생물 개체의 수가 이렇게 보니까 268이 나왔습니다. 268. 268.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? 네,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우리가 이 똑같은 검사를 그 변기에서 해보면 네. 700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서 그 267이 나왔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오염도가 높다. 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사실은 화장실 변기에 비해서 그다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. 네, 다들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부들께서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그릇이며 뭐 주방용품이며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.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? 네, 물론 이제 그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위생적이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러나 그 아무리 깨끗이 씻어 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찌든 때라든지 또는 그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,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있고 또 비브리오 폐혈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엌에서 우리 주방에서 여러 가지 용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주방에 있는 그런 용기들은 피막이라든지 이런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흠집만 생겨도 그 내부의 물질이 유출되어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 그 주부 두 분의 프라이팬과 이 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.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댁에서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네. 그럴 텐데 남의 집 얘기가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자,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주방용품 위생적으로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철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번호는 368-1171번 1172번 두 대의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방용품의 관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권지희 선생님도 주방용품에 수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수명을 지켜야만 한